Thank you.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겠다. 꿈 무렵에 나 혼자 신나 있으니까 이번 공연 뒷끝 콘서트 첫 공연인데요. 아 오프닝부터 조졌어. 여러분 1차에서 그런 걸 보셨다고 생각하십시오. 내일부터 완벽하게 아무튼 아 예. 앨범의 끝 무렵에 공연으로 끝내자라고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러다가 아다리가 맞아서 얼마나 공연이 되었습니까? 2023년을 어떻게 살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2023년을 2024년에 데려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2023년을 그냥 2023년에 그냥 묻어두고 가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이 공연의 취지는 그런 것들, 좋았던 것들, 아쉬웠던 것들, 슬펐던 것들, 그런 것들 다 오늘 쏟아보고 가자. 네, 미안한 감정을 하지 마십시오. 연말에 사실 12월 29일에 여기 내일이나 모레 약속이 있으시겠지요. 제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냐면요, 이제 지연 관객 입장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일찍 일찍 좀 다니자고 우리 저희 좀 따라하실까요? 거 좀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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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시다 봅시다 한번 이겨서 아직도 안 된다면? 네, 그렇다면 말이죠. 아, 전국 투어 다니고
하면서 말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이게 왜 멘트를 한다고 노래를 써 신고하는 가수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 덕분에 다음 멘트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